Shall 그 분쟁을 막아낸 해군 조양문 사건에 이르기까지 나는 홈스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과정에 늘 함께했고 또그 특이한 경험들을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하기 위해 부족한 필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 돌이켜보면 독특한 내 친구와 함께한 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활기 넘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은 지금 내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착잡하기만하다. 사실 해군 조양문 사건을 마지막으로 나는 홈스의 사건 회고록 집필을 끝내려고 했다. 나에게 큰 슬픔과 절망을 안겨준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영원히 함구하려 한 것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쥐어 뜯기듯 너무 고통스러워 기억조차 하기 싫다. 그러나 며칠 전 제임스 모리어티 대령이 고인이 된 자신의 형을 애도하는 편지를 신문에 발표해 화제가 되었다.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이 모리어티 교수의 최후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기에 내가 다시 펜을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인데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오히려 홈스에 대해 왜곡된 소문만 부추길 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그 사건이 기사화된 것은 단세 번이다. 1891년 5월 6일자 스위스 일간지의 기사, 5월 7일자 로이터 통신 제공으로. 영국 각 신문들의 일제히 실린 기사.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최근 제임스 모리어티 대령이 보낸 편지를 실은 기사다. 1891년 사건 당시의 기사들은 내용을 많이 생략해 지나치게 간단했고, 최근 기사는 온통 왜곡된 내용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할수 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모리어티 교수와 홈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히려 한다. 그것이 친구이자 기록자로서 나의 의무일 것이다. 내가 결혼을 하고 곧이어 개인 병원을 열게 되자 홈스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홈스는 혼자 사건을 조사하기 힘든 경우 종종 나를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차츰 줄어들었고 1890년 내가 기록해둔 홈스의 활약상은 고작 세 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겨울부터 1891년 이른 봄까지 나는 신문을 통해 홈스에 대한 소식을 이따금씩 듣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 정부를 위해 매우 심각한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프랑스 나르본과 님에서 짤막한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당초 예상보다 프랑스에 오래 머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4월 24일 저녁,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닫으려 할 때, 갑자기 홈스가 소리도 없이 진찰실로 들어섰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이전보다 많이 야위고, 얼굴빛도 좋지 않아. 반갑기보다는, 염려가 되었다. 아, 어, 왓슨. <laughs> 괜찮아. 요즘 일이 좀 많았네. 홈스를 한동안 쳐다보던 내가 막 입을 열려고 할때 그가 재빨리 말했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시선으로 보지 말게나. 그저 과로일 뿐이네. 그런데 창문의 덮문을 내려도 되겠지? 책상 위의 작은 독서용 램프만이 진료실을 밝히고 있었다. 홈스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몸을 낮추고 벽을 따라 걸어 창문에 다가갔다. 얼른 덧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잠근 후에야 그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홈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건가? <laughs> 그럴 일이 있다네. 아, 대체, 뭔데? 아, 공기총, 공기총? 그동안 나를 지켜봐왔으니 내가 쓸데없이 수선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 그러나 왓슨, 위험이 바로 눈앞에 닥쳤는데도 부인한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거라네. 아, 성냥을 좀 건네주겠나? 홈스는 권련을 한대 뽑아들더니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길게 들이마시는 그의 얼굴에서 비로소 편안함이 느껴졌다. 아, 말도 없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와 미안하네. <laughs> 이왕 미안한 김에 한번더 양해를 구하지. 아, 이따가 돌아갈 때뒷뜰에 담을 넘어가야겠네. 홈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 관절 쪽이 다쳤는지.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이상해 보이겠지만, 그럴 이유가 좀 있다네. 홈스가 씩 웃었다. 운동으로 단련됐다고 자부하는 내 손가락이 꺾여 부러질 만큼 위험한 상황이지. 아, 그건 그렇고, 자네 부인은 어디 있나? 지금 여행 중이야. 아, 그럼 자네 혼자만 있나. 그렇다네. 아, 다행이군. 자네 혹시 나와 함께 유럽으로 일주일간 다녀올 수 있겠나? 유럽 어디로 갈 생각인가? 어디든 좋다네. 어느 나라든 나한테는 그저 외국일 뿐이야. 평소의 홈스가 아니었다. 갑자기 훌쩍 일주일이나 휴가를 떠날 그가 아니었다. 헬쑥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홈스는 잔뜩 당긴 활시위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내 생각을 읽었는지 그가 안락의자에 앉아 설명을 시작했다. 왓슨, 모리어티 교수라는 이름을 들어봤나? 모리어티라? 처음 듣는군. 그는 이제껏 내가 만나본 악당 중 가장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야. 아니, 보기 드문 천재라네. 홈스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런던을 무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지. 그래서 난 그를 금세기 최고의 범죄자로 꼽는다네. 그를 감옥으로 보낸 선량한 시민들을 그로부터 보호할 수만 있다면,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느낄 걸세. 아, 그런 다음에야 나는 탐정에서 은퇴해. 조용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겠지. 아, 자네에게는 못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얼마 전 스칸디나비아 왕가와 프랑스 정부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덕분에, 마음껏 전원 생활을 즐기며, 내가 좋아하는 화학 실험에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네…… 아, 그러나 왓슨, 난 아직 탐정 생활을 접을 수가 없다네. 모리어티 교수 같은 악마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가진 악행을 일삼을 걸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가 저지는 범죄에 대해 말해주겠나? 모리어티 교수의 악행 아, 그의 경력은 눈부시게 화려하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데다 수학적 재능도 천부적이라네. 겨우 21세의 나이에 이항정리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해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그 덕에 영국의 한 지방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지.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진 거야. 그러나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범죄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사악함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능으로 인해 위협적인 수준이 되었지. 대학가의 모리어티 행실에 대해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교수직에서 물러났어. 지금은 런던에서 육군 교관으로 복무 중이라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건 모리어티 교수의 겉모습일 뿐이야. 아, 내가 밝혀낸 그의 정체에 대해 말해주겠네. 이보게, 런던에서 벌어지는 범죄사건에 대해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최근 몇 년간 나는 런던의 다양한 범죄사건들 배후에 어떤 사악하고도 막강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음을 느껴왔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조직적인 세력. 경찰이 애써 잡아들인 범죄자들이 다시 풀려나도록 돕는 지능적인 배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왔어. 매일같이 신문 지면을 요란하게 장식하는 위조, 강도, 살인 등 온갖 범죄의 근원지라고 할 어떤 세력 말일세. 나는 몇 년간 이 세력을 추적해왔다네. 그리고 천신망구 끝에 겨우 아주 작은 단서를 하나 발견했지. 그 단서를 시작점으로 삼아 더듬어 나갔더니 그 끝점에 수학의 천재, 모리어티 교수가 도사리고 있었네. 모리어티는 범죄 세계의 황제라 일컬을 만하네. 런던에서 발생한 사건 중 미해결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가 계획했지. 그는 냉철하고 지적인 두뇌로 한편의 예술작품처럼 완벽한 범죄를 창조해내지. 모리어티는 수학자일 뿐 아니라 철학자, 논증가이기도 해서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한 사고를 한다네. 그는 아주 위협적인 독거미야. 거미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거미줄의 미세한 떨림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는 범죄의 설계자를 알수 있는데, 사건의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고, 그저 행동 계획만 짤 뿐이야.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리어티의 수하들이 그의 밑그림대로 움직이지. 누군가 어떤 집에서 기밀 서류를 훔쳐내야 할 때나 특정인을 은밀히 제거하기를 원할 때, 모리어티를 찾아간다네. 그러면 그가 범죄를 계획하고 조직원들이 실행에 옮기지. 물론 조직원들이 잡히기도 한다네. 하지만 신속하게 조달받은 보석금이나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금세 풀려나지. 어떤 경우에도 모리어티의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 의심조차 받지 않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단단한 보호막을 구축해 놓고 있다네. 내가 그 입장이어도 하, 그렇게 했겠지만 말일세. 그 보호막을 뚫고 범죄사건과 그를 연결할 작은 증거조차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네. 하지만 왓슨, 내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든 해낸다는 거 알고 있지? 지난 3개월간 쉬지 않고 추적한 끝에, 마침내, 모리어티 교수의 조직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낼 수 있었네. 모리어티는 유일하게 두뇌싸움에서 내 맞수가 될 만한 범죄자야. 그가 창조해낸 악랄한 범죄 사건들을 보면, 그 정교하고 빈틈없는 계획에, 나도 모르게 경탄할 정도지. 그런데 마침내, 모리어티가 그답지 않은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나는 하늘이 준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네.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둔 거야. 지금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 그의 주위에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네. 아마 다음 월요일쯤이면 모리어티 교수와 그 조직의 핵심 간부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걸세. 그를 재판정에 세우면 마흔 건이 넘는 미해결 사건들도 명쾌하게 해결될 거야. 모리어티 일당은 모두 교수형에 처해질 걸세. 하지만, 만약 이쪽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면 그들은 눈치를 채고 교묘하게 그물망을 피해 달아날 걸세. 아, 이 모든 일이 모리어티 교수 몰래 진행됐다면 좋았을 거야. 하지만 그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지. 내가 그물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네. 그는 몇 번씩이나 그물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나는 매번 막아냈지. 왓슨, 그 조용한 전쟁의 전 과정을 세세히 기록한다면 범죄수사 역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싸움의 기록이 될 거야. 탐정이 된 이래 내가 이번처럼 긴장하고 조심한 적은 처음이라네. 그와 나는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적수를 만나 서로 죽을 힘을 다해 맞서고 있는 거야. 모리어티가 최고의 악당이라면 나 역시 최고의 탐정이니까. 어쨌든 그의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장 적절한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네. 오늘 아침 그 마무리 작업을 했고 앞으로 3일 후에는 그동안 꿈꿔온 것이 현실이 될 예정이었지. 그런데 내가 알라그자에 앉아 사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모리어티가 들어선 거야. 밤이건 낮이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가 바로 내눈 앞에 서 있는 상황은 왠지 낯설지 않았다네. 매우 큰 키의 야윈 사람이었어. 깊숙이 꺼진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났고.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은 창백했는데 교수다운 까다롭고 꼼꼼한 면모가 엿보였어. 늘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해서인지 구부정하게 굽은 등 앞으로 쑥뺀목 때문에 어떤 교활한 파충류를 연상시키기도 했다네. 그의 얼굴은 잔뜩 찡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더군. 그런 태도라면 좀 실망스러운데, 드디어 모리어티가 긴장감 넘치는 정적을 깼지. 가운 주머니에 장전된 권총을 갖고 있고, 손님 앞에서 그 총을 만지는 건 위험하고 무례한 짓이지. 그를 보자마자 커다란 위협감을 느낀 게 사실이야. 막다른 곳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에게는 나를 없애는 것만이 그물을 빠져나갈 유일한 길이니까.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가 문을 여는 순간, 재빨리 책상 서랍 속에 권총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만, 들킨 거라네. 모리어티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권총을 꺼내 장전을 풀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 그는 싸늘하게 웃으며 눈을 깜빡였는데, 정말. 냉혈한다운 모습이었어. 어쨌든 권총이 있어 다행이라고 순간 생각했다네. 아, 내가 누군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어. 모리어티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어. 당신이 틀렸군. 나도 당신이 누군지 아주 잘 알고 있어. 거기 의자가 있으니 좀 앉겠어.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면, 5분 정도는 할애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안다면,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도 이미 알겠군. 당신도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있지 않소? 잠시 말없이 있던 그가 물어보더군. 그래, 당신 계획은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요? 당연하지. 모리어티가 험상 궂은 얼굴로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자 나도 얼른 권총을 집어들었지. 그러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치더군. 아, 1월 4일 내게 접근. 23일부터는 거슬리기 시작했지. 2월 중순에는 내가 진행하는 일을 크게 방해했고 3월 말에는 계획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고. 4월 말인 지금은 당신의 끈질긴 추격과 회방으로 옴짝 달석하기도 힘들어졌어. 내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더니,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내가 조용히 물었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소, 셜록 홈즈 씨. 고개를 저으며, 모리어티가 말하더군. 마지막 경고요 이제 그만두시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조직을 이끌고 있어. 홈스, 하나뿐인 목숨이 아깝다면 그만 물러나시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라오. 후회할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거요. 당신 말을 들으니 무섭군 그래. 권총을 들어올리면 내가 말했지. 아, 이런 5분이 지났군. 재미있는데 와여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지. 일어선 후에도 나가지 않고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군. 음, 음 할수 없군. 참으로 애석하오. 하지만 분명히 경고했어. 당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 월요일까지 당신은 어떤 행동도 할수 없을 거요. 그동안 우리는 혈전을 계속해왔어. 홈스 씨, 내가 다시는 런던 거리로 활기치며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싶겠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요. 어떻게든 날 꺾고 싶겠지. 그러나 해석하기도 당신은 내 적수가 되려면 멀었어. 당신이 멍청한 경찰들보다야 똑똑하지만 나보다는 한참 아래거든. 아, 당신이 나를 칭찬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말했지. 아, 나도 내 생각을 말하지 모리어티교수 시민들을 위해 난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할 거요.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군. <laughs> 그가 비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 그러고는 곧 방에서 나갔지. 모리어티 교수의 방문으로 나는 무척이나 불쾌했다네. 그는 내게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네. 하지만 차분하고 조용하기까지 한 그의 말투는 단순한 협박 이상이었네. 그는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직감했네. 왓슨, 자네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겠지. 그래봤자 경찰이 잡아들일 수 있는 건 모리어티가 아니라 일개 조직원 뿐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증거도 있네. 그들이 벌써 자네에게 접근해왔나? 왓슨, 모리어티는 일단 결심한 일은 망설이지 않고 실행으로 옮긴다네. 아까 낮에 일이 좀 있어 옥스퍼드가에 갔었지. 벤티가에서 웰베가로 들어서는데 말 두필이 끄는 마차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나를 향해 곧장 돌진해오더군. 재빨리 골목길로 뛰어들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네. 그 마차는 메릴본 레인을 향해 사라졌어.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가던 길을 계속 갔지. 그런데 말이세, 배어가에 다다르니 어느 집 지붕에서 벽돌 한 장이 바로 내코 앞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거야. 당장 경찰을 불러 현장 조사를 부탁했지. 지붕 위에 올라갔던 경찰이 내려오더니 보수공사를 위해 지붕에 벽돌을 쌓아둔 상태여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말하더군. 물론.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지. 그 길로 즉시 마차를 잡아타고 펠멜가로 가서 마이크로프트 형을 만났다네. 그 다음 이렇게 자네를 찾아 온 거야. 병원으로 오는 길에는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괴한의 습격을 받았지. 격투 그때 그 놈을 쓰러뜨리고 경찰을 불러 체포하게 했다네. 하지만 난. 경찰이 그 앞니가 튀어나온 사내를 모리어티와 연관 짓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 내가 이렇게 다치는 동안 은퇴한 수학 교수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태평하게 강의나 하고 있을 걸세. 아, 왓슨. 이제 내가 왜 창의 덧문을 닫았는지 그리고 나갈 때 현관을 이용하는 대신 눈에 띄지 않게 담장을 넘어 나가겠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전에 홈스의 사건을 조사할 때 그의 용기에 종종 놀라곤 했지만 이번 만큼 그의 커다란 용기에 감탄한 적은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새파랗게 겁에 질릴만한 사건을 연달아 겪었는데도 내 친구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홈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갈 거지? 아니라네. 곧 돌아갈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자네까지 위험해질 걸세. 내게는 다른 계획이 있거든. 모리오티 조직을 와해시킬 계획은 잘 끝날 테니. 너무 걱정 말게. 현재까지는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이 진행된 상태야. 아 물론.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하려면 내가 증언해야겠지만 말일세. 경찰이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며칠간 떠나 있어야 할것 같네. 왓슨, 자네가 함께 유럽으로 가준다면 아주 든든하고 기쁠 거야. 아, 요즘은 환자도 뜸하고 병원을 봐줄 친절한 이웃도 있으니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당장 가능할까? 자네가 원한다면야. <laughs> 고맙네, 왓슨. 반드시 내일 떠나야만 하네. 아, 그럼 여기 써 있는 대로만 해 주게. 이제 자네도 나와 한 편이 되어 유럽에서 가장 천재적인 범죄자이자 강력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 모리어티 교수와 싸우게 될 걸세. 그러니 긴장하고 잘 듣게. 필요한 짐은 오늘 밤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빅토리아 역으로 먼저 보내야 하네. 내일 아침 일찍 이른 마차를 부르게. 이때 미행이 따라 붙는지 잘 살펴봐야 해. 아 마차를 타면 로드 아케이드 끝에 있는 스틸랜드로 가자고 하게. 이때 마부에게 목적지를 적은 쪽지를 주는데 함부로 길에 던져버리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말게나. 요금은 탈때 미리 건네서 마차가 멈추면 곧장 내릴 수 있게 하고 9시 15분까지 늦지 않게 로드 아케이드로 와야 하네.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작은 이눈 마차가 기다리고 있을 걸세. 마부가 빨갛고 둥근 카라가 달려있는 검은 외투를 입고 있을 거야. 마차를 타면 빅토리아 역으로 갈수 있지. 유럽행 특급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서 말이야. 자네와는 어디서 만나는 건가? 하, 나는 역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앞에서 두 번째 칸의 1등석을 예약해 뒀지. 흠. 음. 그럼, 기차 안에서 보겠군. 아, 그럼. 내일 보세. 홈스에게 자고 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나까지 위험에 처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홈스가 떠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잘 알기에 더 이상 잡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을 낮추고 나무 그늘을 따라 담장 가까이 다가선 그는 금세 담장 너머로 모습을 감췄다. 잠시 후 모티머가 쪽에서 마차를 부르는 그의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곧 멀어져 가는 마차 바퀴 소리도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나는 홈스가 준 쪽지에 적힌 대로 움직였다. 혹시 모리어티 교수가 내 뒤를 밟기 위해 준비시킨 마차를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마차를 잡아 탔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바로 로드아케이드로 출발했다. 마부를 재촉해 로드아케이드로 도착하니 내 친구의 말처럼 검은 외투를 입은 체격 좋은 마부 같은 마차가 보였다. 내가 마차에 오르자 마부는 빠르게 말을 몰아 빅토리아 역으로 달려갔다. 역에 도착한 후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차는 달려온 쪽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시야에서 곧 멀어져 갔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어젯밤 역으로 붙인 여행 가방을 찾아들고 홈스가 말한 기차칸으로 갔다. 좌석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예약이라고 표시된 자리는 한곳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한 칸에서 홈스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역의 커다란 벽시계는 7분 후면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라고 알려주었다. 초조한 마음에 역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를 해치며 돌아다녔지만, 키가 크고 날렵한 홈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떤 이탈리아 신부가 커다란 가방을 짐꾼에게 맡기며 기차에 막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서투른 영어로 짐꾼에게 무어라 말을 걸었다. 내 자석으로 돌아오니 방금 전에 본그 이탈리아 신부가 옆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신부에게 자리를 잘못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내 이탈리아어 실력이 신부의 영어 실력보다 형편없었기 때문에 성과는 없었다. 마침내 나는 포기하고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그리고 다시 홈스를 찾으려고 차창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어젯밤 내 친구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해 올수 없는 건 아닌지, 어딘가에 쓰러져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나 곧 기차문이 닫히더니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렇게 추어져할 필요 없네, 왓슨. 바로 옆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 친구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너무나 당황해서 얼굴을 옆으로 획 돌렸다. 늘수구레한 신부가 짓궂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온통 주름투성이였던 얼굴이 팽팽하게 펴지더니 납작하던 코가 높아졌다. 툭 튀어나와 있던 아랫입술이 들어갔고 낮게 읊조리던 중얼거림도 그쳤다. 초점이 흐릿하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구부정하던 어깨도 꼿꼿해졌다. 하지만 곧 마술처럼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더니 홈스는 다시 늙은 이탈리아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럴 수가 정말 깜짝 놀랐다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쉬. 진정하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거든. 홈스가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그 일당이 우리를 뒤쫓아 여기까지 와 있네. 보게, 저기, 모리어티 교수가 있군. 기차는 점점 속력을 내며 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차창을 통해 뒤를 보니,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큰 남자가 인파를 헤치며, 기차를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높이 들어올린 손을 마구 휘젓는 것으로 보아 기차를 향해 정지하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기차는 빅토리아 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아, 아슬아슬했지만 어쨌든 무사히 출발했군. 홈스가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씩 웃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걸치고 있던 검은 모자와 신부복을 벗어 가방에 쑤셔넣었다. 아침에 신문은 보고 출발했나? 아니. 아, 베이커가에 대한 기사도 못 봤겠구먼. 베이커가에 무슨 일이 있었나? 모리어티의 조직원들이 내 방에 불을 질렀지. 그러나 피해는 크지 않았네. 그런 나쁜 놈들이 있나? 홈스. 그건 정말 너무 지나치군. 어젯밤 나를 덮친 괴한이 경찰에 잡혀가는 통에 그들이 미행이 실패한 건 틀림없어. 그래서 내가 하숙집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걸 몰랐던 거지. 그건 그렇고, 여까지 따라온 모리어티 교수를 보니 자네를 감시하고 있었나 보네. 오는 동안 혹시 실수한 건 없나? 자네가 말한 대로만 했네. 내가 말한 마차도 잘 찾았나? 물론이지. 먼저 와있더군. 그 마부가 누구인지 알겠나? 전혀 모르겠네만 마이크로프트 형이었네. 신중을 기해야 하는 때에 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리어티에게 어떻게 대항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야. 특급열차에서 내린 다음 그 시각에 출발하는 배를 찾으면 쉽게 따돌릴 수 있겠지. 이런 왓슨, 그건 아니라네. 아, 자네는 내가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군. 그래, 모리어티는 나와 비슷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야. 입장을 바꿔서 말일세. 내가 그를 쫓고 있다면 한두 가지 장애물 때문에 일을 망칠 것 같나. 절대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네. 아, 자네 생각에는 모리어티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가. 내가 할 일을 하겠지. 자네가 할 일이라니? 특별 열차를 타는 걸세. 하지만 우리보다 많이 뒤처지지 않겠나? 아닐세. 이 기차는 켄터베리에서 서는데 여객선이 출발하는 시간보다 15분 정도 지연되는 게 보통이지. 그러니 모리어티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아, 자네 말을 들으니 우리가 쫓기는 범죄자 신세로군. 경찰에 연락해 그를 켄터베리에서 체포하면 어떨까? 홈스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 그랬다가는 3개월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잔챙이들은 포기해야 한단 말일세. 돌아오는 월요일에 한꺼번에 잡아드릴수 있는데 지금 체포할 수야 없지. 아,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아, 일단... 켄터베리에서 내려야지. 그러고는 뉴헤이븐에서 프랑스의 디에프까지 여행해야겠지. 틀림없이 모리어티는 내가 한 그대로 따라할 거야. 곧장 파리에 가서 먼저 붙인 우리 짐을 확인한 후 다음 행선지 역에서 이틀간 기다리겠지. 그러나 우리는 짐을 찾는 대신 필요한 가방과 물건들을 새로 살 걸세. 그런 다음 스위스 룩셈부르크 바젤을 여행하며. 뭐처럼 휴가를 즐기는 거지. 켄터베리에서 뉴헤이븐으로 떠나는 기차는 한 시간 후에나 있었다. 나는 잠옷과 외투가 든 가방을 실은 짐차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홈스가 내 팔을 툭 치더니 반대편을 가리켰다. 저기 보게나. 특별 열차가 벌써 오는군. 저 멀리. 켄트 씨의 숲 너머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곧 길게 늘어선 객차와 기관차들이 숲을 통과하는 철길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친구는 역에 잔뜩 쌓여있는 화물 뒤로 서둘러 숨었다. 그러자 기차가 뜨거운 증기를 요란하게 뿜어내며 우리 옆을 지나쳤다. 덜컹거리며 빠르게 멀어져가는 객차를 바라보던 홈스가 입을 열었다. 아, 모리어티가 저 기차에 타고 있네. 천재적인 그의 두뇌에도 한계는 있군. 음,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 추리해냈다면 정말 대단한 마수가 되었을 텐데. 만약 우리를 따라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 당연히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겠지. 아, 그와의 게임은 대단히 위험하긴 하지만. 해볼 만하다네. 당장 우리 문제는 여기서 이른 점심을 먹느냐 아니면 뉴헤이븐에서 만찬을 즐길 때까지 배고픔을 참느냐 하는 거야. 우리는 브리셀에서 그날 밤을 묵었고 이틀 뒤에는 스트라스부르크로 이동했다. 월요일 아침 홈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런던 경찰청에 전보를 보냈다. 그날 저녁 시내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자 답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스가 전보를 읽더니 성난 얼굴로 편지를 난로 속에 던져버렸다. 하, 홈스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다. 그가 빠져나갔네. 뭐라고? 모리어티를 놓친 건가? 그렇다네. 경찰이 모리어티를 제외한 일당들을 다 잡아들였네. 하지만 모리어티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어. 내가 이곳에 있으니 영국에는 그와 맞설 상대가 없었지. 아, 거의 마무리 단계라 경찰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오였네. 아, 자네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어, 왓슨. 아니, 갑자기 왜? 자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모리어티는 활동의 기반이던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런던에 머무를 수 없게 됐지. 내가 아는 모리어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복수를 하고자 할 걸세. 전에도 말했지만 그는 결심한 일은 반드시 해치우는 사람이야. 그러니 자네는 그만 돌아가. 병원 일을 계속하는 게 최선이야, 왓슨. 하지만 홈스만 남겨둔 채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식당에서 한 시간 가까이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함께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 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스위스의 제네바로 떠났다. 홈스의 최후. 우리는 일주일간. 론 계곡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다음, 로이크를 거쳐 겟미 산맥으로 갔다. 인터라켄 지방을 지나 마이링겐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눈이 덮여 있어 짙은 초록빛 침엽수림과 대비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은 매우 즐거웠다. 산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따스한 봄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산 위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 한겨울 같았다. 하지만 홈스는 경치를 즐기는 한편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꿰뚫어 보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곁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런 친구를 보며 나는 우리가 커다란 위험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일도 겪었다. 다우벤제 지방의 음침한 숲을 지나 겟미 산맥을 통과할 때 커다란 낙석이 굴러 내려오더니 큰 소리를 내며 우리 곁에 호수로 떨어졌다. 홈스는 날렵하게 산 위로 올라가 꼭대기에서 아래를 두루 살펴보았다. 안내인이 그에게 언땅이 풀리는 봄철에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가볍게 미소 지으며 나를 힐끗 보았을 뿐이다. 이런 일까지 겪었지만 홈스는 한 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여행 중에도 그는 모리어티를 잡기만 한다면 탐정 생활을 미련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종종 말했다. 왓슨.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네. 만일 오늘이 내가 탐정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 된다 해도 미련은 없다네. 런던 시민들이 나로 인해 조금만 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내 재능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악용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 나이가 들수록 법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범죄 사건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laughs> 더욱 간절해지네. 왓슨,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범죄자를 잡게 되는 날, 자네도 사건 기록을 멈추게 될 걸세. 치면이 <laughs>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이야기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해야겠다. 그 사건을 새삼 되짚어 더듬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무척 괴롭지만 이 글을 쓰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쓰겠다. 5월 3일 우리는 마이링겐의 한 작은 여관에 숙소를 정했다. 주인인 페터 스타일러 씨는 눈치가 빠르고 영어에 능통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런던의 크로스베너 호텔에서 웨이터로 4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주인의 충고대로 나와 홈스는 사이로우가 되자 언덕을 넘어 로젠 나우이 마을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언덕 중턱의 유명한 라이헨바흐 폭포를 보고 가기 위해 길을 조금 돌아가기로 했다. 라이헨바흐 폭포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린 눈녹은 물이 모여 엄청난 기세로 폭포 아래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연못으로 떨어졌다. 폭포 주변은 물보라가 안개처럼 자욱해서 현실이 아닌 곳에 온 기분이 들었다. 폭포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검푸른 바위 절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깊은 연못으로 쏟아져 내리는 굵은 물기둥의 기세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다. 초록빛 물줄기가 큰 소리를 내면서 위에서 떨어지고 우연 물보라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아래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바위 절벽의 끝에 서서 쉴새 없이 검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물거품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외침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커다란 폭포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했다. 폭포 주변을 구경할 수 있게 만든 산책로를 따라 걷던 우리는 길이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내려오던 길에 우리를 향해 황급히 걸어오던 한 스위스 청년과 만났는데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편지를 한통 건넸다. 봉투에는 우리가 묵고 있던 여관의 소박한 인장이 찍혀 있었다. 내게 쓴 편지였다. 읽어보니. 우리가 여관을 떠나고 나서 얼마 후 영국인 부인이 도착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내용이었다. 루체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인 이 부인은 다보스 플라츠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그만 결울에게 걸리고 말았고 여행 중에 병세가 심해졌다고 했다.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부인이 스위스인 의사가 아니라 영국인 의사에게 진찰받기를 고집하니 내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타지에서 위중한 병으로 시달리는 부인에게 고향에서 온 의사는 큰 위안이 될 테니 정중하게 부탁한다는 여관 주인의 편지였다. 의사로서 외면할 수 없는 부탁이었다. 낯선 곳에서 외롭게 사경을 헤매는 같은 영국인의 가엾은 처지를 모른 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홈스를 아무도 없는 산속에 남겨두고 떠나자니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망설이던 끝에 나는 부인을 진찰하러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편지를 전해준 청년이 홈스와 같이 있기로 했다. 홈스는 폭포를 조금 더 구경하다가 로젠 라우이 마을로 천천히 갈 테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길을 내려오던 내가 돌아보자 팔짱을 낀채 상체를 내밀고 열심히 연못을 내려다 보는 홈스가 보였다. 그때만 해도 난 알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친구의 모습이 될 줄은.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를 돌아보니 폭포는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산등성이를 구불구불 감아오르는 한 줄기 길이 보였다. 그 길을 따라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매우 서둘러 걸어가는 모습이 작게 보였다. 진추록 숲과 검은 옷이 대비를 이루어 눈에 잘 띄었다. 급히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왠지 신경 쓰였지만 갈 길을 재촉하다 보니 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말았다. 여관에 도착하기까지 한 시간 가량 걸었을 것이다. 호텔 입구에서 있는 여간 주인이 보였다. 그 부인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다급히 물었다. 내 질문이 의외였는지 주인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외투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위독한 영국인 부인이 없단 말입니까? 영국에는 없습니다. 주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하지만 봉투에 우리 여관에 인장이 있군요.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잠깐 들렀던 키큰 영국 신사가 편지를. 공포에 휩싸인 나는 주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금 전에 지나온 길을 다시 뛰어 올라갔다. 내리막길일 때는 한시간이면 충분했지만 오르막길은 두시간도 넘게 걸렸다. 홈스가 지니고 다니던 등산용 지팡이가 그가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부르며 주변을 뒤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건너편 절벽에서 무심한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홈스의 지팡이를 보자 다리에 그만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로젠 나우의 마을로 가지 않았다. 한쪽은 수직으로 솟아 있는 절벽, 다른 한쪽은 연못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좁은 길에 서 있을 때, 그는 누군가에게 기습을 당한 것이다. 편지를 전해준 스위스 청년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모리어 티에게 심부름 값을 받고 자리를 떴을 것이다. 그런 다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진실을 누가 말해줄 것인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혼미해진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가만히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홈스가 추리하던 방법을 떠올리며 이 비극적인 사건을 조금씩 재구성해 나갔다. 참으로 간단한 일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곳에는 마치 장수를 표시하듯. 홈스의 지팡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부드러운 검은 흙길은 폭포에서 피어오르는 물보라로 매우 축축해서 작은 새가 내려앉은 발자국까지도 남아 있었다. 그 길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간 발자국이 선명했다. 길이 끝나는 곳 바로 옆에는 엉망이 된 진흙탕이 생겼고 벼랑 끝에는 풀들이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나는 벼랑 가장 자리로 다가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물보라를 해치며 밑을 내려다 보려 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기에 물기에 젖어 반짝이는 검은 절벽과 저 멀리 폭포 아래에서 부서지는 물결만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나는 있는 힘껏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들려오는 건 폭포의 포효 뿐이었다. 친구의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마지막 인사는 받을 수 있었다. 길가 절벽에 기대어 있던 그의 지팡이 옆에서 어떤 것이 반짝였다.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홈스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은 담뱃값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담뱃값을 집어 들자 그 아래 눌려 있던 뭔가가 땅으로 떨어졌다. 작고 네모나게 접은 석장의 종이였다. 종이를 펴들자. 익숙한 홈스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수첩을 찢어 내게 보내는 편지를 남긴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답게 평소처럼 또박또박하고 시원스러운 글씨로 마지막 인사를 남겨놓았다. 아, 왓슨. 모리어티 교수가 아량을 베풀어 짧은 편지를 쓰겠네. 그는 지금 옆에서 마지막 결전을 위해 내가 이 편지를 마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그가 친절하게도 어떻게 영국 경찰을 따돌리고 우리 흔적을 발견해 여기까지 추적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었네. 역시 그가 매우 영리하고 대담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 이 악당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수 있어. 나는 매우 기쁘네. 비록 그로 인해 나를 아는 사람들, 특히 자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되어 안타깝지만 말일세. 하지만 수차례 자네에게 말했다시피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네. 왓슨,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아까 스위스 청년이 전해준 편지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그런데도 자네를 여관으로 가라고 설득한 것은 길고 지루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였지. 런던으로 돌아가면 하숙집의 내 서가에서 모리어티라고 적힌 푸른 봉투를 찾아보게. 그 속에는 모리어티 일당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가 들어있지. 그 서류를 런던 경찰청에 패터슨 경감에게 전해주면 된다네. 아, 나는 이 여행을 떠나기 전 모든 재산을 마이크로프트 형에게 넘겨주고 왔지. 자네 부인에게 안부 전해주게. 자네와 이 여행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네. 자네의 진실한 법, 셜록 홈스몇 마디만 더 하고 이 이야기를 끝내겠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다가 뒤엉킨 채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시신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할수 없는 곳이었다. 홈스와 모리어티는 흰 물거품이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스위스 청년은 찾아낼 수 없었지만 분명히 모리어티의 조직원 중한 명이었으리라. 모리어티의 거대한 조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홈스가 모아둔 증거들로 인해 시민들은 그 조직이 얼마나 악랄한 범죄자 집단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악마 같은 우두머리에 관해서는 수사 도중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었다. 내가 이 글에서 그의 경력을 정확히 쓴 이유는 범죄자 모리어티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셜록 홈스를 비난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이 평판이 어떻든 나에게 홈스는 가장 정의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